예, 최일평론가님, 아직까지는 이 직원이 투기욕 관련된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투기욕 네.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제 LH 고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네. 오늘 또다시 50대 LH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어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네, 오늘 나온 소식은 뭐 조금 전에 나온 속보이기 때문에 예. 이건 또 우리가 좀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어제 전해진 숨진 인물은 지금 고위직이에요. 그렇죠. 전 전북 본부장을 지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분당에서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이 유서의 내용이 일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국민에게 송구하다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번에 그 13명의 직위 해제된 직원들이 있었죠. 예. 그 중에 3명 정도가 이 전북 본부장으로 이 사망한 분이 재직할 때 함께 일했던 아마 후배 동료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로 더 개인적인 괴로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사례까지 나왔는데 예. 돌아가신 분들의 심경을 우리가 뭐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지금 이게 2009년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지면서 LH가 지금 뭐 만 명 가까운 직원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일부 투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수사 대상이 돼 있죠. 전수조사도 해야 되고 예. 차명까지도 다 드러내라. 발본 세곤의 이야기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이 안에는 또 청렴하게 열심히 일했던 분들도 함께 계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하는 분은 이제 투기보다는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함께 헤아리면서 지금 일주일 동안 LH가 이제 국민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의혹을 다 드러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이제 이렇게 고통을 느끼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네, 변호사님 뭐 과도한 비난을 삼가해달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연이틀 상당히 충격 속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 뭐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수사가 확대되다 보니까 LH 직원들의 이 심적 부담감이 상당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아마 굉장한 부담감 속에 지금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보통 사건도 아니고 전 국민의 이목이 지금 이 사건에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경찰 주도로 굉장히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일반 형사 사건으로 경찰서 그 철제 의자에 앉아서 수사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사실 압박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온 국민이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고 굉장한 도덕적 비난도 지금 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일반적인 어떤 형사 사건보다 훨씬 더 가중된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춰봤을 때 나중에 꼭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유죄 무죄 판결을 받는 데 이르기까지 LH 직원들이 지금 겪어야 할 고통은 아마 상당히 심할 것이고 따라서 지금 이제 부담감도 굉장히 클 겁니다. 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LH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LH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LH를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 이상 이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불능으로 추락했습니다.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LH에 대한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 기존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만들겠다. 굉장히 강도 높게 지금 정부가 LH에 대해서 혁신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현주 의원님. 네. 경찰 수사도 굉장히 LH 직원들에게 부담이겠지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환골탈태 혁신하겠다. 이것도 LH 직원들 입장에 상당한 부담을 작용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LH가 뭐 국민적 지탄의 대상은 되고 있지만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과연 그럼 LH가 없어지면 이런 문제가 없어질까? 예.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LH라는 그 조직 자체가 2009년도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이 되면서 메머드 조직이 됐어요. 만 명 조직이 됐고 또 이게 공기업 지방이전 때문에 진주에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LH가 이제 주로 이 신도시나 토지의 개발, 주택 개발, 이걸 이제 전담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조직 자체의 어떤 정보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신도시 개발을 하잖아요. 이번 3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돈이 얼마 풀린가 하면 60조가 풀립니다. 토지 보상금으로. 예. 그러면 이 그 막대한 돈이 풀리기 때문에 즉 누가 정보를 선점하냐에 따라서 그 이득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서 과연 LH가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문제죠. 지금 정부가 1기, 2기, 3기 이제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방식의 대규모적인 신도시 개발 이게 엄청난 돈들이 풀리는 거거든요. 이 돈들이 풀리면 어디 가겠습니까? 결국 토지 소유자들한테 가게 되고 이 토지 소유자들은 또 이거를 강남이라든지 또 돈 되는 데 다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럼 또 집값이 연쇄적으로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LH라는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어떤 기본적인 이 틀 속에서 LH라는 조직이 정보력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 부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 총리가 LH 해체 문제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 LH가 없어지면 공공주택은 누가 개발하겠습니까? 이 조직은 어떤 시기든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LH라는 조직이 이런 정보를 남용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 LH를 보면요. 첫 번째로 일단 지방에 내려가 있습니다. 네. 중앙의 통제가 잘 미치지 않는 고립된 데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 상임감사가 있습니다. 이 상임감사라는 조직 자체가 이제 내부 직원들을 감시하는 조직인데요. 그게 지금 낙하산 인사가 가 있어요. 민주당 인사가 가 있습니다. 자, 이 전문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낙하산 인사가 있으니 과연 내부 통제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국가정보원 이제 국내 파트가 있었어요. 이 국내 파트가 주로 이제 물론 뭐 사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돼서 국내 파트가 없어졌지만 또 순기능적인 측면이 뭐냐면 이런 공기업이나 정부 기관의 어떤 비위나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수집하는 기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검찰의 범죄 정보 수집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서 사전에 이런 비리들을 미리 파악해서 했는데 문제는 이 두 기능이 전부 다 사실은 지금 무력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리 자체가 있더라도 사전에 지금 이번에 민변이 폭로해서 내부 직원의 그에다 폭로해서 그렇지 미리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없어져 버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냥 LH 직원들만 지금 막 수사하고 문제 던진다고 해체한다고 그러면 그럼 앞으로 공공주택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어떤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또 만들면 거기는 그러면 비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이런 여론을 생각해서 LH만 없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런 방식보다는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감시 기능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 문제. 이런 문제를 좀 복합적으로 저는 생각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정치권 인사가 LH의 감사를 맡고 있어서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이현정 의원님의 개인 의견이라는 점 밝혀드립니다. 네, 상황이 이런 가운데 결국 변창흠 국토부 장관 어제 사퇴 뜻을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사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변창흠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변 장관의 이제 사의는 수용하지만 네. 사표는 당장 수리하지 않겠다 네. 이런 입장인데 뭐 일각에서는 시한부 장관이다, 뭐 어정쩡한 선택이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공직이라도 인수인계는 필요하죠. 우리가 회사에서 뭐 말단 직원도 본인이 다른 부서로 이 옮겨가거나 회사를 그만둘 때는 당연히 맡고 있던 크고 작은 업무에 인수인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전 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길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입법이라는 문제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아니 어느 개인이라도 꼭 변 장관만이 아니라 어느 개인이라도 지금 이미 사의가 수용된 겁니다. 그러면 일의 속도나 탄력이 붙을까요? 또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게 결국은 사람을 이제 리드해서 이 큰 규모의 팀이 하는 일인데 리더십이 설까요? 뭐 지시하면 따를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미 사실상 사직은 확정돼 있다. 그렇다면 시간이 길면요 혼란은 더 길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건 후임을 빨리 정하고 인수인계 시간을 줄여주는 게
이건 뭐 회사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의 이제 아주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래서 변장관의 시한부라는 표현이 붙었습니다만, 그렇게 길지는 않게 빠르게 인수인계를 마치고, 결국은 이제 그게 뭐 내용상의 아이디어나 실무적인 부분들은 이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실무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적절한 인수인계 절차가 끝나면 저는 아마 교체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예. 정치권에서는 이사, 2월 4일 주택공급대책의 입법까지 마치는 이달 말쯤이 아마 변 장관의 사표 수리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이원조 의원님, 네. 변 장관의 교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변 장관이 추진했던 공공주도의 주택공급대책, 그리고 그 대책 자체가 동력을 잃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요, 저는 변 장관 문제는 사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보면 국회에서 시달린 분들이 일을 더 잘한다. 이래서 사실은 지금 28명인가? 제가 기억도 못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했잖아요. 변 장관은 이미 인사청문회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SH공사, LH공사 사장하면서 청렴도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요. 또 개인적인 이 발언의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또 변창흠표 지금 공공주택이라고 해서 그걸 지금 공공주택으로 지금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제발 좀 이제 국회에 좀 의견을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바로 이게 이 한 이제 60일 두 달도 안 된 장관을 경질하자니 또 스스로가 한 행위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라 되니까 지금 당분간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어떤 이 큰 사건이 터지면 당사자들은 더 이상 이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심 수습을 위해서라도 변창흠 장관이 자꾸 이렇게 TV에 나오고 국민들한테 나오는 것 자체가 더 안 좋습니다. 그러면 빨리 정책을 전환하고 사람을 바꿔서 하는 것들이 민심 수습에 오히려 시간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공공주택 문제는요. 지금 이제 정부가 뭐 밀어붙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LH 직원들의 지금 투기가 단지 지금 광명 시흥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신도시 발표된 8개 지역에 다 광범위에 퍼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땅을 판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이걸 지금 용납하겠습니까? 지금 뭐 시위가 다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밀어붙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투기를 어느 정도 했는지도 지금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투기를 한 사람한테 우리가 땅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은 벌금 얼마 내고 자신의 이득을 그대로 갖습니다. 그럼 이 구조를 그런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제서야 법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몰수 못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땅 사는 것들 나중에 뭐 벌금 얼마 내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 이분들은 이득만 다 치고 LH에서 사퇴하더라도 결국 이득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걸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책을 자꾸 밀어붙인다고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수사가 끝날 때까지 결국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투기가 이루어졌는지 그게 과연 정당한 방법이었는지 이걸 어떻게 또 환수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한테 좀 납득할 만한 대책이 있고 난 다음에 개발을 해야지 지금 그냥 개발을 계속한다 그러면 이득 본 사람은 이득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이득 자체가 그런 나쁜 정보를 가지고 이용한 사람을 간다라는 게 이게 과연 공정하냐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상황이 이렇게까지 꼬인 데는 변창흠 장관의 과거 발언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된 변 장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투기억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노력해왔고 또 실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일부의 일탈이 나타났습니다만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그냥 넘어갔다, 봐줬다, 방치했다 이런 정도의 책임입니까? 어떤 책임했으면 사퇴 의사를 표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너무 중요한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고 한 달 만에 그 신도시 계획이 만들어졌다면 지난번에 LH 직원들이 공공택지, 이 개발 정보를 모르고 투자했을 거라는 장관님 말씀은 진심이셨던 거네요. 제가 아는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투기를 했던 그 직원들은 국민들이 잘못 본 겁니까? 네, 변호사님 이런 변 장관의 앞서 보신 발언들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어떻게 동의를 하시나요? 네, 물론입니다. 변 장관이 이제 잇따른 실언을 했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됐고 게다가 이제 LH 그 회사 내부 블라인드 게시판에 올려진 글들도 이제 굉장히 국민들의 공분을 더 샀죠. 근데 이런
국민들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수사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 수사가 이미 좀 진행되고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 상당히 의문을 사실 품을 수밖에 없는데요. 벌써부터. 왜 그러냐면 이런 지능적 조직적인 어떤 부패 범죄 전문성을 가진 검찰이 수사 시작부터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뭐 여권에서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이 6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런 유의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좋습니다. 그럼 그건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대체 이번 주에 770여 명 규모로 굉장히 크게 꾸려진 정부합동 특별수사단 합수본에 검찰은 왜 안 들어간 겁니까? 국세청 금융위는 다 들어갔는데 검찰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검경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유기적으로 협력하려면 합수본 안에 들어가서 영장 청구 문제라든가 이런 같이 기록을 공유하면서 서로 법률 검토를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수사 주도권은 수사 개시권을 가진 경찰이 하고요. 근데 지금 그거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결과가 과연 좋을 것인가. 지금 압수수색도 2일 날 이제 민변과 참여연대가 의혹 제기를 하고 지금 8일 날 영장 발부가 이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도 지금 뒤늦게 돼서 증거인멸할 시간을 충분히 벌어준 거 아니냐는 지금 그런 비난도 있습니다. 그게 검경이 서로 제대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했다면 그렇게까지 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검찰의 수사, 적극적인 수사 참여가 지금이라도 지금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계속 검찰이 개입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수사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경찰 입장에서 명운을 걸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대량 잡아들여서 이제 송치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검찰이 보기에는 이게 유죄를 판단받기에는 좀 어려운데 싶어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예를 들어서 그중 일부만 기소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 그런 모든 비난은 검경이 같이 지는 게 아니라 검찰이 다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민들도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가름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을 해소하기에 그런 점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검찰이 수사에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